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그 Righteous Soul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혹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그 방송한 사람이 가지는 게 참 공감을 많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 담대하게 약간은 그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현상,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상에 올바르게 살고 어떻게 끝에 의로운 영혼에 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 TV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 구독자 수가 536명, 기본적인 유튜브의 조건이 1000명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고 시청시간도 지금 거의 20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8개월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가끔은 저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유튜버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동시대에 살고 저는 지금 결혼해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한 남편이고 또 결혼한 남편의 입장에서 혹시 이야기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부부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부는 왜 불안정하는가라는 왜 부부는 불안정하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왜 불안정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다 희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병아리 감정사라고 있죠. 그래서 암컷은 살리고 수컷은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돈의 가치가 그 돈이 지배하는 곳에서 돈이 필요한 쪽에는 살리고 돈이 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병아리 감정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을 선택했어요. 그럼 직업이잖아요. 돈 버는 직장이에요. 그럼 직장에서 잘해야 되죠. 직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은, 불필요한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 무시한 첫째 조건이 뭘까요? 결혼도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부로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매우 취약한 층이 돈이 벌리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곳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서로 가족의 그 위치적인 어떤 포지션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랄까요? 또 모자지간이랄까요? 부부관계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직장도 해야 되고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의 처갓집 문제, 본가 문제 또 해야 되고 그런 어쩔 측면에서 어떤 한 축에게 상당히 짐이 된 것도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죠? 아까 말한 돈이 지배하는 그런 돈을 버는 공간, 직업이라고 할까요? 직업인으로 사는 거죠. 직장인으로 사는 것은 살고 있지만, 가정, 가족, 이쪽에로 살기는 누구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제사 지냈을 때, 이제, 한 부모로 함께 산 며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도 난 갈등이 너무 많았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최후 보루엔 부모님과 같이 산 자식도 이제, 부모랑 안 살거나 부모의 가족적인 책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가족의 문화도 사라졌고, 가족의 어떤, 가족 안에서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족 안에서 즐거움 사라지고, 가족 안에서 뭔가 그 부족하지만 감싸주는, 누군가에 감싸주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 다 사라져 버렸죠. 우리는 모두가 직장인이고, 모두가 돈벌이에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터무니없이 비싸버린 돈과 매우 비싼 차와, 그리고 집에서는 요리를 못하니까 밖에서 먹는 요리와, 이런 쪽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뭔가의 희생과 뭔가의 끈끈한 가족 연대 기반으로 하는 그 삶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삶은 이제 경쟁 사회에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조건에서 필요하지 않음으로써 사라졌죠. 진실되게 어떤 가정 안에서의 가정 안의 공간에는 뭐가 있죠?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부부는 늘 불안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가정 속에서 불안한 부부로서 살고 있는 거죠. 누구가 희생해서 가정이 안정되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현실 직면한 이 문제는, 마치 아까 말했죠, 병아리 감별사가 암컷을 살리고 숙련 죽이듯이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도 낳지 말아야죠. 뭘 애는 낳을지 어떻게 낳을지 모르지만. 이 극단적으로 각오됐고, 한쪽, 전체적으로 우리는 뭔가에 필요한 쪽만 끊임없이 파이를 키우고, 반드시 삶에 있어서 이센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 그 삶을 축소시켜 간다고 하면 참 슬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없는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유튜브에 구독을 찍어준 사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 어려운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6개월, 7개월 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때려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쉬울 게 없어요. 저도 연금 나오고 아쉬울 건 없는데,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했을 때 반드시 잘 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선진국인 미국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서 다 시간을 뺏기고 시간을 쓰고, 부부로 만났을 때는 완전 지쳐서 만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든든한 어떤 바람막이가 돼주고 좀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런 게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부부가 직면해 있는 이 불안감, 그리고 그 부부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부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게 안정성을 갖는가는 문제죠. 근데 부부가 갖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면 조금은 먹고 사는 문제로 부담 덜해서 부부가 서로 몰입할 수 있을까요? 몰입이란 단어가 방금 제 입에서 나왔는데, 부부는 몰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가 어떤 각자 개인의 잡념이 없고, 순수한 어떤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한 가운데 두 부부를 바라보면 거기는 참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그 돈과 관련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삶과 성장과 그리고 뭐죠? 서로 간에 이제 살면서 우러운 영혼으로 사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저 책에서는 그렇지만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손님이라는 논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는 누군가 주인인지 모르죠. 남자가 남편이 주인인지 아내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주인은 그 손님을 데리고 손님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오는 걸 기다려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물론 그의 그 손님은 주인의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누구도 주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부부로 사는데 누구도 주인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어떤 사례가 발생되진 않습니다만은,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살림살이 하는 아내 쪽의 역할이 있고, 밖에서 일하는 남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적 역할이지만, 그러니까 살림살이 한 사람은 조금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에 대한 조금, 뭐죠, 사랑이 있죠. 미안함이 있거든요. 적어도 힘듦이 어디가 힘들겠나 하면 사실은 아내가 더 힘들지만, 그러나 밖에서 경쟁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먹고 살고 벌어온 남자에 대해서, 남정녀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조금은, 점수를 줬죠. 그런데 그때는 가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유대관계를 갖고, 가족이 사람도 많아서, 가족 안에서도 업무 분장이 다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는 애를 낳고 또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키워주고 노를 같이 하면서 수많은 애들이 자식들이 태어났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속에 살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있고 인정 가족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아내로 힘들게 살아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삼촌들이 고맙게 토안하죠. 그 즐거움이죠. 그런데 지금은 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두 부부를 칭찬해주거나 누군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부부로 사는 이 부부들은 각자 지쳐 있는 거죠. 자, 아내 쪽의 역할에 분담하는 여자 쪽은 직장도요. 또 나름대로 또 집에 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강한 불만층이죠. 주인의식보다는 불만층이죠. 희생을 하기보다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각도를 각 잡고 있고, 남편도 사실은 아시잖아요. 밖에 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돈을 벌어서 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돈 벌고 이제 집으로 왔을 때, 그렇죠. 조금은 밖에서 전혀 쉬지는 못하거든요. 집에서 조금 긴장을 풀려고 하면 가장 불만이 막 가득한 또 아내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어떤 불만이 가득 차 있죠. 힘드니까. 아내도 힘들죠. 애기도 키워야죠. 직장도 다녀야죠. 또 살림도 해야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하나 다닌다고 판단한
모든 그 가정의 그 안에 관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남자를 적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남자를 적으로 삼아 버리면 그 아내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삶의 가정 안에서 삶의 그 보람이란 게 없어지는 거죠. 밥을 하지 말든지 그냥 밖에 사다 먹게 하든지 그렇게 불만스럽게 하게 되면 말입니다. 남편도 이제 집에 와서 일만 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 우리 애가 지금 살고 있는 쪽의 가족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주도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그 세탁기에 넣고 세탁해서 건조기에 넣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농공 현상에 따라서 부부간에 아 저렇게 자 이미 우리 그 주부가 밥을 하고 이렇게 음식 하는 게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그 많은 게 전자 제품이 돼서 조금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우리가 부부의 쌍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한쪽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은 막 공격하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부로 살아서 만나서 살 이유가 전혀 없을 수 있죠. 그렇게 영 부부로 살기 이르면 그냥 다 이혼하는 거예요. 싹을 이혼하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부부로서 재밌게 또 서로 사랑하고 살려면 조금은 이제 집과 가정 역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철학적으로 철학 이야기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 전 철학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작가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세상 사람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약에 그 뭐죠? 내가 힘들고 너도 힘들고 막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살게 되면 좋죠.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난 직장에 일하고 애도 키우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 나는 일을 많이 해. 남편 너는 한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발생하는 부부의 안정도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 정도 이혼율이 있다고들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남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아내 역할한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공격을 맞게 돼요. 욕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것이 과연 자신의 삶에 또 아내 쪽의 삶이 좋을까요? 또 뭐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퇴직해서 열심히 또 가족 안쪽에 그 가족의 역할 분담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가끔 저는 남자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아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발 마사지를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내가 이 발 마사지를 하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죠. 고맙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아내 쪽은 내가 밥도 하고 뭐 하니까 밸런스가 맞아라는 쪽으로 하겠죠. 조금 남편이 또 아내가 해주는 그런 맛있는 음식과 그런 또 집에 퇴근했을 때 아내로서 좀 자기도 퇴근해 왔지만 뭔가 기분 좋은 여보 고생했어 라고 해준다고 하면 남편은 그래 자존감도 세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 그 살림의 분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도부로 산다는 게참그 쉬운 일인 줄 알았던가. 제가 사는 인생길 중에서 물론 직장도 힘들죠. 직장 힘든데 직장은 조금 뭐죠 그런 건 있잖아요. 좀 그래도 같이 그 직장이나 공간 힘드니까 같은 동료 의식이 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자존감도 있거든, 직장은. 내가 팀장이면 팀장끼리, 과장이 팀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데, 예, 가족으로 돌아오면 이제 서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와이프도, 그러니까 그 아내 측면도 아내도 밖에서 이렇게 뭔가 지위가 있으니까요. 그 지위가 있으면 집에 오면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서로가 느끼는 게 힘들죠. 우리는 늘상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만 살아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힘들다는 것을 막 폭발적으로 이야기를 막 내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주도 넘기고 싶은데 넘길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같이 산 어떤 부부의 주인과 손님이란 게 있는데 주인은 주도적인 일을 하고 주인이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살 때는 그걸 모르지만 둘이가 되면 반드시 주도한 사람이 있어요. 주도한 사람이 한쪽을 끌고 가겠죠. 리드하겠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그 조금은 희생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끼리? 어디 인생끼리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 우리가 살때 그럴까요, 개인이? 가장 이렇게 그 부부에서는 냉정하더라고. 그런 게 있나 봐. 그 서로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거고, 그거에 내가 더 많이 일하면 불만스럽고.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인생길에서 부부를 만들어서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해서 이 팀이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 부부의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기쁜 일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렇거든요. 이 가정도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참 역학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가정에서 사는, 그래서 그 장유서라는 것도 있고, 부부 유별이라는 것도 있고 있었나 보죠. 그런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잘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한쪽이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데, 요즘은 하도 여성상이라는 거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가장에 대해서는 권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위를 따지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 전체에서 뭔가 그좀 안정되게 사는 거죠. 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정되게 안정되게 든실하게 서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서로 함께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큰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오염이라고 그러는데 부부 오염이 그 부부 오염이 부부끼리 함께 이렇게 그 몰입해 살수 있는 그걸 몰입을 못하게 하는 오염들이 많이 직장이든 그 직장 생활이든 뭐 여러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유튜브 속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늘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때 내가 행복했다는 조건은 내 사랑하는 나의 짝이, 나의 아내가 나를 너무 잘해줬구나. 나는 인생 잘 살았고 행복에 살다 간다. 라는 말을 저는 그러면 느낀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남편이니까. 물론 우리 아내도 그러겠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세상 따르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재미는 가장 큰 재미는 부부간의 인정이고 부부간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나 신경 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좀 불쌍한 유튜버 좀 도와주세요. 저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